안녕하세요. 스티브 잡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아직까지 민박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운영한 지는 6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내려오자마자 민박집을 운영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여기 올린 제주도에서 민박집 절대 하지 말아라 이런 영상이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아이러니하게도 민박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민박집 말고 43살 먹은 제가 어디 가서 할 일이 없습니다. 일단 민박집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사판에 가서 일용직 노가다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이들 하시는 쿠팡 플렉스라고 있는데 그거는 정식 직원이 아니고 자기 차를 가지고 정해진 날이나 자기가 가능한 날에 배송을 알바식으로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쿠팡 플렉스를 해보려고 했는데 차가 한 대인 관계로 제가 그 차를 몰고 나가면 아무래도 저희 집이 발이 묶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카카오 기사 신청을 했는데 승인이 돼서 해보려고 했지만 제주도는 대리운전 기사들을 위한 대중교통이 늦게까지 있지 않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대중교통이 끊기더라도 대리운전 기사들을 위한 어떤 그런 이동수단이 운영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버스가 밤새 다닌다든지 대리운전 기사님들이 이용하시는 봉고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주도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주도에도 시내권에는 있겠죠. 근데 이제 제주도가 시내권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산간 벽지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잘못 들어가면 혼자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 대리를 하시는 분들은 2인 1조가 돼서 많이들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폭포형을 꼬셔가지고 폭포형도 카카오 대리기사 신청을 하게 했거든요. 이 형도 물론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폭포형이 요즘에 건설 현장 노가다를 열심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는 바람에 할 시간이 없어요. 또 주말에는 또 형이 쉬어야 되고 하니까 짝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대리라도 좀 뛰어서 이 가게에 좀 보탬이 되려고 했지만 결국 제가 선택한 거는 그 전에 제가 간간이 하고 있던 제 채널 스티브 잡부 TV 바로 이 채널을 열심히 하자. 수익도 창출이 되고 하니까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서 수익을 좀 더 늘려보자. 그래서 요즘에 열심히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민박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민박집 말고는 할 만한 일이 없어요. 제가 그 전에 해오던 3D 그래픽 디자인이나 환경 조형물 디자인 같은 경우 제주도에는 할 수 있는 회사가 일단 없기 때문에 제 경력은 완전 무쓸모가 된 거고 요즘에 또 역병으로 인해서 관광도시 제주도가 대단히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있는 직원도 내쫓는 마당입니다. 그래서 구인구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제주도에는 그 전문적인 기술을 활용해서 일을 할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제주도에 대한 로망이 있거나 동경이 있으시다거나 하신 분들은 일단 먹고 사는 그 문제부터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결정을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제주도에는 일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게 녹록지 않아요. 그나마 그 민박집 하나 꼴랑 있는 거에서 간간이 먹고 살 만한 정도 그렇게만 지금 수입이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영상에서 제 차가 종종 나와서 이제 몇몇 분들은 알고 계시는데 그 차는 이미 아주 예전에 구매를 한 거고 부득불 몰고 있는데 점점 이 상황이 힘들어지면 제 차도 팔아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이제 긴축재정으로 들어가서 이 차가 아니어도 되거든요. 저는 사실 용달이나 이런 트럭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용달에 이렇게 한쪽 딱 팔을 걸치고 모자 살짝 이렇게 쓴 다음에 이제 여름에 이렇게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노래나 부르면서 그런 시스템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만 타는 게 아니다 보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민박집을 아직까지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일단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어떤 면으로든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즘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있는, 아주 열심히 하고 싶은, 그래서 정말 많은 구독자 분들을 뵙고 싶은 스티브 잡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럼. 전 이만.